연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항상 뵙잖아요, 연구님. 네. 그래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애톡쇼를 하셨죠? 아, 맞습니다. 예. 거기서의 최재원 연구 왜 이렇게 달라요? 더 글쎄요. 멋지시던데. 이 시간도 함께 화이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이제 한국 증시는 이제 간밤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 마감한 데 따라서 좀 이제 부진하게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 이제 시장이 계속 등락을 거듭하게 만들었던 이제 미국의 추가 부양책과 관련한 이슈들이 이제 좀 난항을 겪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특히 전일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얘기했던 것들을 좀 종합해 보자면 이번 주 주말까지 민주당과 백악관 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타결이 좀 지연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자 금융시장은 좀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라고. 피로를 느끼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계속 뭐 된다 안 됐다 하면서 시간이 계속 지연이 됨에 따라서 일부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미 좀 시점이 늦어져서 이게 선거일 이전에 통과가 되기 좀 어렵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전망들을 내비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인 추가 부양책의 이제 실행 시기를 지연시키면서 이게 경기 부양에 대한 좀 효과를 더디게 만들 수 있다는 이제 불안 요인들을 만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더군다나 이제 양 당이 이제 제시하고 있는 바들이 좀 다른데, 공화당에서는 추가 부양에 대한 초점을 뭐 개인 그리고 기업 대출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 공화당은 네, 예, 맞습니다. 기업과 개인.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이제 각 연방 정부, 지방 정부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하겠다라는 안을 좀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점들이 양당 사이에 좀 간극을 만들면서 간극이 이게 좁혀질 쉽지 않은데요. 워낙 대상이 네, 뭐 달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뭐 합의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안 된다, 지연된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점은 뭐 시장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뭐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너드 연준 의사가 경기 회복이 미국 내에서 고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부양책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고,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기 하방에 대한 위험 역시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재빠른 추가 부양에 대한 합의를 좀 촉구하고 있지만, 이게 뭐 당장은 쉽지 않네요. 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좀 불안 요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호재성 재료가 있던 종목들만 오르는 모습을 보이자 이제 우리 증시 역시 좀 상승 모멘텀이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좀 업종별로 살펴보면 선방하고 있는 업종은 이제 오늘 보험, 증권, 은행 그렇죠. 등의 이제 금융주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더구나 철강 업종인 중국발 철강 수요가 올라오고, 동시에 철강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전망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반면 이제 그간 이제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운수업, 제약업종, 전기전자 업종은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우리 시장은 이제 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뭐 이와 유사하게도 이제 중국 증시 역시 뭐 유럽발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자 뭐 유럽에 대한 수출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이제 경기 회복을 좀 지연시킨다라는 점까지 이어지면서 대체로 좀 이제 아시아 증시는 좀 하락세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이제 경기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중국이 중간 역할에서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유럽이 안 좋으면 중국도 안 좋아지고, 그쪽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도 좀안 좋아지고, 이런 연쇄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거를 무시하고 뭐 따로따로 오르기 쉽지 않은 그런 흐름도 얘기가 된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과 더불어서 이제 유럽이라든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또한 축에서는 코로나 관련된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 부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예전처럼 뭐 3, 4월에 나타났던 락다운 얘기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부분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안 그래도 저 오기 전에 좀더 코로나 현황을 찾아봤는데, 뭐 네. 미국 같은 경우 일단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명을 다시 넘어가면서 이제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보다도 이제 유럽발 이제 그래요. 확산이 이제 더 심화가 되면서, 아까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다시 한번 뭐 일부 지역에 대해서 뭐 봉쇄령을 좀 감안하고 있다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이제 있었던 그 베이지북에서도 지속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제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다시 미국 그리고 유럽발
코로나가 재확산된다면 뭐 그 해당 지역들을 중심으로 뭐 경기 회복은 말할 것도 없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뭐 우리 아시아 특히 우리나라 같이 코로나발 회복을 그나마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악재성 재료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좀 그쪽도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네요. 예. 금융시장 쪽에서 봤을 때 일단 사실 테슬라가 우리에게 좀 힘을 주려나 했더니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테슬라 자체는 실적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실적 외에 외적으로 보는 거 외에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곳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이제는 이게 안 되죠? 반응이. 예. 안 된 건가요? 제가 지금 이거 그냥 지나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어제 이제 특히나 미국 증시 장마감 이후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뭐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투자자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졌을 텐데요. 일단 네. 뭐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매출액이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은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3분기에 이제 87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매출을 올리면서 사상 최대치였고 특히나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탄소 배출권에 따른 그 매출 성장이 높았는데 네, 그걸 제외하고 보더라도 사실 근데 자동차 매출 이익률이 이제 지난 분기 이제 18.7%에서 이제 이번에 23.7%로 이제 오르면서 네. 뭐 계속 이익 성장 나타나는 흐름이 보여졌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시간 내로 한 3% 가까이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이처럼 이제 지속적인 가파른 성장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런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이제 우려하고 있는 바가 있고 아, 이게 클라이막스냐? 네 이제 뭐 그런 아니냐 이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이제 뭐 전기차의 대장주로 불리는 테슬라를 시작으로 나머지 업체들의 좀 실적으로도 뭐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날지 아니면 이게 뭐 단발적으로 테슬라의 기업에 국한된 얘기일지 등을 좀 더 이제 여타 기업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경쟁 심화 관련된 부분이죠. 지금은 전기차에서는 독보적인 기업이었잖아요. 그런데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붙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 이제 CNBC 쪽의 뉴스를 보다 보니까 뭐랄까 내연 기관 쪽의 자동차 거대 업체들 있잖아요. 그쪽도 역시 이쪽을 열심히 가고 있다. 그러면 대중화 측면에서는 이 테슬라가 고려해야 될 측면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경쟁 심화 이런 부분도 주목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결국 내일장 투자 전략은요. 지금 계속 얘기된 불확실성이 해소되느냐? 뭐 어디까지 좀 괜찮아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면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좀 바라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내일 뭐 계속 비슷한 이슈들만 보게 얘기죠.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뭐 11월에 있는 미 대선과 관련된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 부양책에 뭐 타결이 가까워지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이제 두 가지 사안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론이 안 나겠죠, 빨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펠로시 하원 의장이 뭐 좀 더 백악관과의 합의를 한 게 뭐 주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제 장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을 키운 점이 있고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까지 뭐 민주당이 합의 의지가 뭐 없다라고 이렇게 좀 비난을 하기도 하면서 난항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또한 이제 그 양당간 이제 합의가 뭐 선거 이후에 뭐 처리될 가능성이 뭐 있다고 얘기까지 하면서 대선 이후에 그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좀 통과될 가능성을 높인 점 역시 부담 요인입니다. 특히나 이제 대선 이후에 이게 뭐 통과가 된다고 한들 이제 대선 이후 새로운 의회 그리고 뭐 행정부가 탄생을 하게 되면 뭐 취임 일자인 뭐 1월 20일이 넘어서에나 뭐 처리될 수가 있다고도 분석이 되기도 하면서 뭐 계속 그 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추가 부양책에 대한 뭐 재빠른 도입이 좀 필요한데 이처럼 이 간극이 생기게 된다면 경기 회복 둔화가 이제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계속 키우고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최근 뭐 주식시장의 뭐 불안 요인이기도 하고 이런 점들은 뭐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11월 미 대선과 관련해 토론회가 미국 시간으로 이제 22일 네, 양당의 후보 토론이 오후 8시에 있고 이게 아마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정도에 내일 있을 것 같습니다. 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이번 토론회에서는 6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코로나 대응, 인종, 기후변화,
안보 리더십, 뭐 미국 가족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이번에 좀 재밌는 점은 그 각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2분 동안은 뭐 상대방 후보가 얘기를 할 때 뭐 발언할 수 없게 마이크를 뭐 꺼놓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2분 동안 바로 혼자 하고 그러니까 끼어들지 못하게 아예 그냥 막아버리는 거네요. 지난 첫 번째 토론에 하도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도입을 하는데 이게 뭐 어느 후보에게 더 이점이 될지는 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제 민주당 바이든 후보 그리고 상하원에서도 민주당이 득세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뭐 블루웨이브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처럼 좀 이제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뭐 좀 파격적인 그런 뭐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그 세 번째 토론에 대해서 좀 더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통령끼리의 토론회도 있었는데 후보끼리도 오히려 그게 더 질적으로 좋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좀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뭐라 그럴까요? 파격적인 행동이랄까요? 오늘 들은 소식으로는 유명 앵커가 얘기를 하는데 당신의 질문이 너무 짜증스럽다고 그만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내일은 그런 얘기는 안 나오겠죠. 예,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이들 두 후보자들의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시각의 흐름 그리고 이후에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얘기 좀 그냥 그런 부분에 더 보다 주목해서 얘기가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장중에 미국 대선 토론이 있다는 거는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